전도방송 존경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성. 오래간만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좀 소리 없는 성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영보님, 정호성님, 최병윤님, 윤길수님, 노예래님, 조동희님, 배영걸님, 성남방님, 김장신님, 김연식님, 김연님, 곽호수님, 전중일님, 김영학님, 최병사님, 조순범님, 변상을님, 여수김님, 정호용님, 조재윤님, 주병찬님, 김용근님, 시중발님, 서우철님, 이상철님, 정광수님, 윤용로님, 이성수님, 부산김님, 이상 29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우님들 후원에 오랫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전우방송 박우영 대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창문을 열었다고에 이어서 나는 안 열겠다 편입니다. 인천의 최상근 전원님과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중앙에다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거 도대체 예, 예. 지금 예. 이거 우리가 이 못 받은 거는 누가 지금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 경부고속도로는 월남전 이거 이 거기서 돈 들어 올려서 경부고속도로가 이 만들어졌다는 건 몇십 년 전부터 다 이게 사회적으로 다 말은 돌았잖아요, 이거. 그죠? 예.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만든 것이 월남전 그 돈으로 해서 다 만들었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 전부터 한참 전에도 일반 사람들, 뭐 한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아이고, 월남전 그 경부고속도로는 네. 피고속 피가는 고속도로라고 이런 말까지들 지금 돌았거든요, 전에부터. 예. 근데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잖아요. 어딘가 예. 모르게 그런 말이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돌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돈으로다가 했던 좌우전에서 경보소도 깔은 건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근데 예. 정부에서는 좀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는 뭐 브라운 각서고 뭐 프레이저 보고서고 진짜 그게 뭐 사실은 좀 있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궁금해 죽겠어요. 있긴 있는데 내용 번역을 뭐 좀 잘 잘 못 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영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번역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자기 뭐 번역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하게 하면은 그 근거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자꾸 그 어거지로 번역을 하는 거지. 뭐 김성웅 씨 이거 이게 유튜브에 보면 그냥 말하자 확실한 뭐 그 확실하게 근거가 없어요. 참아.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면 벌써 그 뭐 이 재판을 이기지. 증거가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월참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니 지금 저 말고 저는 그래도 괜찮게 좀 뭐 그냥 저 뭐 차라도 한 대 가지고 사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되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 어려운 사람 참 많거든요. 지금 솔직히서 예. 그렇죠. 예. 참 많아요. 회장님 지금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 월참에다 대고 아니 도대체 이거 해결 언제 될 거냐고 정말 네. 지금 나이는 자꾸 오르는데 어떻게 할 네. 거냐 그랬더니 그 월참에서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 자기네들도 지금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저 유하중 회장님도 당시에 활동 오는 게 눈에 안 보이고 아 지금 저 박우영 저 그 예? 뭐야 저 회장님 같은 분은 말이지 혼자 코를 당신이 말이지 보훈처 앞에 가서 말이지 그냥 국방부 옆에 와서 말이지 우리도 내놓으라 그러고 말이지 그 난리 그러는데 에? 박종길 씨 같은 분도 말이지 그 몸도 약한 분이 어? 그 혼자 방송하고 막 근데 월참에서 도대체 행동이 지금 움직이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언제요? 전번에요. 한 벌써 한 달 정도 됐나 봐요. 아, 한 달? 네. 예예. 예. 월참에 막, 누구한테 언제? 아니 누구한테? 그 담당 복지뭔가 그 사람은 뭐 그 딴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일반 전화로 해가지고 아이치 핸드폰을 했죠. 그쪽에 누구 담당자 핸드폰이 있어요? 아 그쪽 저 전화번호는 있으니까요. 월참에
월참 정확하게 본 있거든요. 월참 본부전화 번호 일반 전화. 네, 일반 전화. 예, 네, 잘하셨네. 그걸로 했어요. 했는데 예. 자기네들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회장님 예. 말이지 뭐 지금 자기네들도 여기 정무위원인가 뭐 어디 가서 또 만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지들 말은. 그러면서 나는 뭐 말이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래?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우리 같은 일반 전우들은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를 못 보면은 그나마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나 그랬죠. 그랬더니 아 그거 안 봐도 다 아는 저가 있으니까 유튜브 가능하면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럼 유튜브 안 보게끔 뭐 소식을 알려달라 그러지 그랬어요. 참나. 소식을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안 하고, 그, 저기, 뭐야, 그, 저, 유튜브에 저기, 열람전 참전자 유튜브 개설을 해놓고, 방송만 하고, 그거는 댓글도 못 달게 막아놓고, 또, 그, 브로그나 뭐,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월남 참전자 전후에, 거기도 보면은 댓글도 뭐, 못 달게 뭐, 제한해놓고, 뭐, 말을 못 하게 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못 보게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보지도 그나마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일반 하고, 뭐. 우리는 그나마나 유튜브라도 못 보면 전우의 소식도 전혀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이거라도 봐야지.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고, 좀 바쁘니까 전화 끊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러면 지금, 저기 아마 뭐,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이들이 지금 다 76세가 다 넘어간 사람들인데, 지금. 근데 그러면, 아래 사람들은 예. 모르고 결국은 그러면 뭐 하는 몰라요. 거는 저 회장관에서 임원진에서 해야 되는데 임원진에서 그뭐 지금 저 하는 것들이 그좀 월남전 참전 저기 참전 자 유튜브 그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저기 국회의원도 만나고 여기저기 만나는데 내용들이 만날 때마다 틀려. 참 그게 문제. 만날 때마다 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그렇죠.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이런 거 봐서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고 주관도 없고 어떤 뚜렷한 방침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그게 이거 있잖아요. 걱정이지. 예. 지금, 회장님이, 내가 보면 그렇게, 이거를 좀, 이게 잘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김상우 회장님도 자기 그냥 무조건 똥꼬집들 밀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김상우, 저쪽, VBK, 사령관인지 그 양반하고, 하여튼, 저기 계신 분들 한번 해가지고, 우리 박오영 회장님이 한번 해가지고 저 중앙회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의견 통일을 한번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한 목소리 나가야지.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나가면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말 달라고. 저 사람 말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종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 저기, 김성웅이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내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월남전 참전자 말을 들어야 맞아요. 근데 월남전 참전자가, 참전자 회장이,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우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전우들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가 문제지. 그리고, 전우들이 원하든 안 하든 말을 할 때는 한 가지만 주관 있게, 한쪽으로만 이야기하지. 오늘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가는 데마다 틀리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 저기 주관이냐 이 말이지. 일단 한 목소리로 나가요. 회장님 말씀대로 아니 무조건 한 목소리를 그렇죠. 하더라도 하나가 되고 들어줘야 되는데. 월참에서 한 목소리를 하면 되는데 월참에서 여러 목소리를 하니까 그게 문제지. 수당했다 해뭐 미유 뭐저근저뭐그 근무수당이나 뭐 그런 거였다 뭐 도대체 왜 일단 전화 소리가 이상한 소리 막 들리는데? 그래요? 그, 저, 전화기를 왜막 주무르세요? 예, 이렇게 들리는데 전화기 막 만지시니까 옆에 막 찌릿찌릿 소리가 나는데, 전화 일단 통화할 때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거를 일단 한 목소리 어떻게 좀 누가 하나 한 분이 이 주관이 좀 돼가지고 통합을 좀 이렇게 통합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 해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러더니 월참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지금 다 알아야 되니까 그 지금 저 월참에 정부에서 지급 돈이 얼마나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회장님 1년이면 27억, 옛날 32억에 주로 27억 나간다더라고. 아 많이 지급되네요 예. 그러면 그뭐그 아, 떨어빠진 대응 전화기 좀 조심하세요. 시끄러워 죽겠다. 아, 예, 요걸 좀 시켜주세요. 예.
그 썩어빠진 정신 가지고 대연분들 그분들 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전단지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좀 알게끔 서울역이든지 어디 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이든지 아니면 일저 뭐야 저 해가지고 보내면 전우들이 말이 갈등이 없어요. 우리들이라도 막 치아 있어야 좀 지방에 대해서 뿌리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전단지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유튜브로만 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하고 이것도 요 주변에 있는 전우들도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아니, 이게 안 보여. 전단지를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어떻게 그런, 했죠? 예, 그런 걸뭐 저기 월참에서 해야지. 아 이게 월 예, 제가 월참에서 개인이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예, 돈아 지금까지 들어간 것도 그렇죠. 많이 들어갔어요. 회장님도 지금 이거 지금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가시죠. 당연한 이건 뭐 정말 어려운 거 아시고 알고 그러는데 요거 움직이는 건 월참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진짜로. 당연하죠. 예, 예, 월참, 사람들 몇십 뭐, 저, 몇십 명 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월참을 앞세워야 되는데, 월참이 제대로 좀, 저, 기준을 잡고 나가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전단지라도 만들었으면 월참했으면 뿌리고 말이죠. 막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내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